죽음에 대한 신비는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운명을 미리 점친다는 전문 역술인들도 자신이 죽는 순간을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 시기에 위험하다는 것만 알 뿐 죽음이 어떻게 닥칠지는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밖으로 밀려나 영혼이 되어버린 이들. 여기 아직도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이 있습니다. 계룡산 중턱에 위치한 허름한 흉가. 어머 네가 나왔다! 왜 그래 왜 그래? 죽었어! 죽여! 이게 뭐야! 안 가냐고! 어디 와서 이래! 그곳에서 정면으로 대립한 명두령과 연하아기 씨. 아저씨 아니었었어? 한 번만 더 와봐! 그냥 죽여버릴게 그냥! 패밀리를 분열로 이끈 계룡산 터 귀신. 그곳엔 과연 어떤 영가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일까? 제보를 받고 고스트 스팟을 찾아가는 패밀리. 네,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가는 거. 오늘 오시 전에 선물 같은 거 받으신 거 있어요? 작은 자그마한 방에서 호색천. 호색천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붙할 때 이렇게 바라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모습. 어? 제가 거기서 구경하면서 이렇게 잘하신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신줄이랑 연관된 한층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오빠가 항상 원하시는 핵심적인 임무를 접신하게 해달라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빠 기도를 많이 하셨구만. 많이 빌어서 내가 볼 때. 자, 오늘 우리가 온 곳은요. 이 백제 때부터요. 이 바다 건너 당나라에까지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 풍수지리학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4대 명산으로 꼽히는 바로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와보셨죠? 바로 옆에 살아요. 그쵸? 네. 여기서 뭐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갔다 오면 꼭 좋은 일이 있어요. 계룡산이라 하니까 우리 같은 제자들은 또 산에 또 가면 이게 기운이 또 남다르잖아. 일반 흉가를 가는 것보다 산을 밟고 가는 게. 네.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좀 가볼까요, 또? 네. 여기 아까 막 대나무밭도 있고 이 위쪽으로 왔을 때는 익숙한 장소여서일까 유난히 들뜬 마음으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는 패밀리. 앞장서서 일행을 안내하던 어리가 제일 먼저 흉가를 발견했다. 예상보다 쉽게 한눈에 들어온 흉가. 패밀리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다. 계룡산 중턱, 인적이 드문 산길에 호련히 자리잡고 있는 허름한 건물.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방치된 채 쓰러져가고 있었다. 행여 어딘가 무너지기라도 할까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는 패밀리. 여기가 거울인가 보다. 엄마? 아유, 소영 할머니. 이거 이상하다, 우리. 우리 어리 지금 사방팔방으로 뜨거.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조항 할머니 가니까 이상하다.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나도 좋아. 너는 왜 그랬어? 아니 근데 이상하게 여기 섰는데 그냥 이렇게 돼. 난 지금 여기서 빌었던 것 같아. 우리 조항 할머니 찾고 빌었던 것 같아. 우리 어디 가서 조항 할머니 이런 말 안 하잖아. 한 번도. 가장 먼저 눈에 띈 곳은 불을 지폈던 아궁의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오래된 부엌. 그런데 연어 아기씨가 상기된 표정으로 다비를 불러세웠다. 네. 여기 애기예요. 벌써 이곳에 머물고 있는 영가가 찾아온 것일까? 할머니하고 여기서 뛰노고요. 다른 애기들하고도 여기서 같이 뛰노고 있어요. 나는 나쁜 애기,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 나는 산에도 다니고요. 산에도 노루 막 이렇게 날아서 다닐 수도 있고요. 엄마, 할머니가 살았어요. 횡설수설 스스로를 소개하는 아기 영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쓰고 닦고 다니고 그러셨어요. 네, 되게 바지런하던 할머니가 계셨구나. 네. 아니 근데 여기 있던 애기인데 나는 우는 애기 아니에요. 그럼 산 애기 아니란 얘기잖아. 근데 살아있는 애기 아니에요. 이 애기 아니에요. 우리 식민들처럼 이렇게 뭐지? 불리는 애기 있잖아. 아니 같이 뭐고 애기들이랑 놀아요. 여기서 저기도 나가요. 뭐 산도 날라다녀서 갔다 와요. 도닦은 그런 애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도닦은 애기가 여기로 왕래한다. 신줄을 타고난 듯한 아기 영가의 등장이 어리둥절하기만 한데.
잠시 후 명도령의 행동이 수상하다. 왜? 뭐 오는 것 같아? 왜 막 실릴라 그래? 아니, 실린다. 그게 뭔 것 같아? 이렇게 떠는 게. 방울 같은데. 방울?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손이 이렇게 점사 볼 때 왼손으로 방울 붙여줬잖아.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보이니까 뒤에서 싫어봐 그러면. 이렇게 하시다가 영가의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던 중 그대로 접신이 된 명도령. 무단춤이잖아. 아니 무단춤 무단춤인데. 영어하신대. 보이지도 않으시고. 시도라고는 이놈아 탄이지를 하느니 자꾸 흐려지는 게 탄인한 거지. 아 저거 말게 해주시오. 이놈아 산 좀 밟어라. 어째 제자를 낳고 산도 안 밟고 그렇게 다니노. 할머니 영가를 실은 명도령이 패밀리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예. 불쌍하다 불쌍해 이놈아. 배수 주세요. 줄 거예요. 너는 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와 나 좋은 걸 못 보고 살았다. 네. 아이고 이게 뒷골이 이놈아 뻣뻣이 굽니. 잠을 못 자. 아이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자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걷어 줄 거예요. 응? 은근히 이러면서 때려. 아야. 여느 때와는 달리 접신 후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때린 거야 지금. 네가 지금 딱 때리는. 알았어. 공수가 나온다니까. 나오니까 이렇게 본 거야 누구. 아, 알았어. 내년만에 온 거. 공수를 때린 거는 아니니까. 때린 거는 이게 지금 지 마음으로 때린 거니까. 폭 때린 거는. 그럼 때리고 웃는 거야 씨 지금. 의문이 되는 게 그 우리가 신령님 모셨듯이 그 신령님이 오신 건지 아니면 그 여기 살았던 분이 지금. 신 오셔서 그 한 건지 그 약간 의문은 좀 들어. 아, 신령님들이 신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빛 보이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니죠. 응. 그러니까 이게 먼저 치고 들어오니까 신령님이. 그게 헛갈리는 걸 수도 있어. 이거 넘었다. 어머 어머. 이거 넘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흉가를 주민들이 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밤이 되자 기운은 달라져 있었다. 낮에는 그 편안한 집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말했잖아. 밤에 오니까. 내가 말했잖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자시가 돼서 와 보면 그 좋았던 터도 바뀌어. 메인으로 잡아야 되는 스팟이 있잖아. 또 항상. 어디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와닿았어요? 아까 전에 저기 어두운 데 있잖아. 내 끝방. 들어가서 아, 이쪽 들어가서. 끝에 방. 아, 끝에 방. 제일 추운 방. 부엌도 남았어. 그 법사님 제가 때감 얘기했던 그 방도 좀 끌려. 시간이 다가오자 제일 먼저 어리가 패밀리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어리 지금 너무 많이 급해요 지금. 우리는 얘기하는 동안 어리는 지금 빨리 가자고 난리거든요. 알았어 가자. 자시만 되면 우리 어리가 또 신발이 생겨가지고 갑시다. 앞장서셔야죠 항상 별옥대감님. 어? 밤이잖아요. 낮이랑은 틀려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본격적으로 흉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는데 거침없이 발을 떼기는 했으나 슬그머니 방안을 보더니 그대로 물러서는 패밀리. 나 어떻게 해. 왜 거울 것과 그러진 않은데 확실히 틀려. 어? 내가 죽비스 채쪽 나가니까? 어머 추가버렸네? 이쪽으로 다리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어떡하잖아. 인문에 걸쳐 앉아 있는 것 같다. 엄마 나도 봤다. 어떡해. 앉아 있어. 무슨 뭐지 맞다. 맞아. 어떻게 이렇게 앉잖아. 나 이제 내가 그랬잖아 아까. 모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 모자 쓴 사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아까 남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기 거기 키그리고 앉아있어 우리 키그리고 앉아있어 그랬잖아. 나 그래 봤다니까. 그래 내가 그래 봤다니까. 지금까지 흉가에 비해서는 확실히 여기는 명산이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야. 너무 형체가 뚜렷이 보이는 게. 패밀리의 눈에 띈 한 남자. 과연 그는 어떤 사연을 가진 영가인 것일까. 낮에하고 지금하고 혹시 틀리지.
아, 근데 우리 저기 결국 우리 했잖아. 감정 해야 될 것 같네. 그런데 갑자기 명도령이 이상하다. 아, 얘 왜 이래? 좁은 방 안을 헤집고 다니며 뭔가를 찾는 듯한 명도령. 아, 왜 그래? 네가 나왔다. 어머 네가 나왔다. 왜 그래? 왜? 왜? 아니 왜 이래? 뭐해 뭐하는데? 뭐야? 왜? 뭐야? 미쳤어? 어디 있어? 왜 그래? 어디 있어? 5분 전과는 180도 달라진 명도령의 태도에 당황한 패밀리. 그러니까 미쳤어. 갑작스러운 접신이었다. 뭘 찾는데 뭘? 아니 왜 그러냐고. 아니 말을 하라고요. 아니 뭐 찾으세요 영관님. 찾을 거 어딨냐고. 아니 이게 뭔데요. 뭔지 저희가 찾아내겠지. 내가 잡은 거. 뭘 잡으셨는데. 뭐냐고요. 막무가내로 주변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영가.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흥분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일까? 앞에 여자분 구렁이 없어. 구렁이? 영가가 찾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구렁이. 구렁이요? 누가? 누가 불렀어? 왜 구렁이? 내가 잡은 구렁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찾았으니까. 그럼 구렁이 잡는 건 뭐야? 땅콩. 뱀 잡는 사람? 내가 구렁이의 말복도를 왜 누가 잡으려고. 아 구렁이 잡았네. 사람이란 말이야? 그 얘기잖아. 지금 뭐 찾는 구렁이 잡았던 사람이랑 이제 구렁이 자기가 잡았던 사람이라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네. 어디서 어떻게? 이 집에서 살아가. 이 집에서. 아유 진작 좀 해보세요. 아 진작 좀 하세요. 진작. 이 집에서 구렁이 잡아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래 저희 풀어드리지. 여기를 잡았는데. 네. 잡았는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라고요? 그게 끝이야. 극잘 맞아. 그러니까 구렁이를 잡고 구렁이니까 열정 맞아가지고 극잘 맞은 거야. 없어. 아니야. 내가 찾아드릴게. 아저씨 그런 건 잡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걸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명도령을 지켜보던 연화 아기씨 표정이 돌변했다. 아저씨. 야, 뭐야? 안 가냐고? 네? 연화방이에? 네? 누구세요? 아무도 안 보여. 안 가! 어디오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누구세요? 연화당 아기씨 아니에요? 다짜고짜 명도령을 향해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 연화 아기씨. 왜? 나 여기 집 주인이다 왜? 여기 살았던 주인이다 왜? 예. 아 예. 어디라고 와갔어 행패야? 동시에 각각 다른 인물이 접신된 상황이었다. 한 번만 더 와봐. 그냥 죽여버릴게 그냥. 죽은 거 또 죽여줄까? 아저씨. 어? 다 접신된 건데. 또 물 좀 마실래? 할머니 갔어요 저. 명도령이야? 할머니 그 아저씨는 갔어요. 진짜예요. 왜요? 뭐 푸시고. 다 푸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할머니 호통에 놀라 달아난 남자 영가. 여기 지금 너네도 여기 구렁이 잡으러 왔냐?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에요. 아까 그분이 잡으셨던 분이에요. 네. 너네도 여기 보자기 잡으러 왔어? 아니에요. 아, 그 영가 분이 그러신 거예요. 저희는 좋은 일 하러 온 거죠. 모셔드리고.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할머니 영가는 그대로 연화 아기씨 몸을 떠났다. 그녀는 왜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며 무엇이 그토록 그녀를 노여움에 떨게 한 것일까? 아직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었다. 충청도는 조왕신을 더 으뜸신으로 여깁니다. 안진부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조항에다가 물 떠놓고 많이 빌던 우리 선조 할머니들이 많이 기셨습니다. 아우 조항 할머니. 아니 근데 이상하게 여기 섰는데 그냥 이렇게 돼. 난 지금 여기서 빌었던 것 같아. 우리 조영 할머니 자꾸 빌었던 것 같아.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이탈을 지키는 할머니 영가 확인. 잡으시는 분도 간혹 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 그물도 쳐놓고 뱀 담을 많이 주죠.
하고 그, 이 골이요 습해갖고 물이 많았고 습하니까 뱀이 많고 구렁이가 이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한 발 이상 되기도 오란 거 하고 검정어 두 마리를 봤었습니다. 내가 잡은 구렁이 없다. 구렁이? 구렁이요? 누가? 누가 잡았어? 왜 구렁이? 내가 잡은 구렁이 없다. 이곳에 자주 나타났다던 땅꾼의 존재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그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의문을 풀기 위해 다시 한번 접신을 시도하는 연화아기 씨. 예, 할머니 맞습니다. 오신 김에요. 아까 그 땅꾼 아저씨 왔을 때 딱 네. 화내셨던 할머니 맞아요? 네. 아,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할머니 인자하신데. 그게 인자하신 할머니. 우리 집안에 예. 그 사람이 죽은 영가가 됐든 죽은 귀신이 됐건 예. 내가 죽어서도 이 집을 내가 지켜야지. 아, 우리 집안에 업을 떨어져 나가면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은 예. 또다시 갈 길을 잃고 허물어지면 어떡해. 혹시라도 여기에서 나쁜 거라도 뻗어나가면 어떡해. 자식들한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다 여기 그래도 내가 보니 우리 제자님들 같은데 예. 순경님들 모시고 사는 제자님들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가주니 고맙고 아유 예. 빈손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유, 이렇게 밝혀주니 고맙고 감사하게 그지가 예. 이 터가 아무리 이렇게 작게 보이고 지금 다 허물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내가 나쁘게 된 게 없고 자식들이 뭐 다 잘 키웠대. 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무슨 업이 있는 좋은 마이 우리가 업이잖아. 그러니까 예. 이게 진짜 좋은 이 터래. 예. 평상시에 할머니가 항상 좁혀놓고서나 불 밝혔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불 밝히고 좀 할머니에 대해서 빌어드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몸주를 놀아줄 수도 있는 거야. 할머니 그렇지. 몸주를 우리 땅꾼 아저씨도 이왕이시면은 여기 말고 그래, 좀 가시라고 해야지. 이제 그만 찾고 어차피 여기는 못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는 이제 미련 버리시고 가시라고. 그래 조항에 계신 할머니도 마음이 편하시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시라고 그것도 같이 염원을 해가지고 좀 빌어드리는 그런 죄를 지내는 게 여기서는 맞는 것 같아. 그동안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집안으로의 접근을 막은 할머니 영가. 그것은 죽어서도 이 터를 지키고 자손들을 돌보고자 하는 할머니 영가의 마음인 듯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살아서 생일별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는 죽어서 영일별도 없다고. 매일 이렇게 뭐 산천이나 어디나 할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빌고 또 조항에 또 이렇게 빌고 하시는 그런 게 제자들이지 우리가 제자들이지만 그걸 많이 또 배워야겠다. 영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구스턴터 패밀리. 그들은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흉가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빌기 시작했다. 패밀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닿은 것일까? 마지막에 명두령을 찾아온 할머니 영가는 끝까지 고맙다는 인사말을 잊지 않았다. 제를 지내면서 거의 처음으로 거의 우리가 지금 축제 분위기처럼 다들 흥겨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마음처럼 할머니도 노여움이 없으시고 되게 기분 좋아하셨던 것 같고 지금은 비어있지만 저기 머물렀던 영가들이 좋은 데 가신 것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심령학에 불을 당긴 사건은 1847년 미국 뉴욕지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무엇인가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돼 급기야 위원회가 구성됐고 결국 살해당한 후 매장된 영혼의 정체가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21세기에 들어와 이 같은 심령 현상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세계가 확실히 존재한다면 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